예,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제 4장부터 나갈 건데, 4장 공제금 청구와 지급은 앞에 우리 대물배상에서 같이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참고해서 다시 봐주시기 바라요. 주목되는 거는 지금 배제시키고 우리가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또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5장, 과실상계와 공제금 분담은요, 동일해요. 과실상계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공제금 분담도 동일합니다. 이제 중복보험 같은 경우 여기 자기 차량 손해에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앞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리뷰를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6장 이제 특수 사고 처리인데 이 중에서 첫 번째 우리 견인 중에 발생한 사고 한번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견인 중 발생한 사고 요 부분은 대물배상하고 자차하고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셨죠? 먼저 렉카 차량으로 견인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겠죠? 제가 좀 그림을 잘못 그려서 조금 죄송합니다. 그림이 이렇게 렉카 차량이 있다고 봐요. 렉카 차량이 지금 대물이에요. 렉카에서 이렇게 삼각발로 해가지고 뒷차량 이렇게 연결시켰다고 봐봐요. 이러고 끌고 가는데 뭐 그러면 당연히 렉카 차량의 조향에 따라 이렇게 움직여지겠죠. 삼각으로 고정돼 있으면은 고정돼 있으면은 그러다가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빗금쳐 있는 게 우리 자차죠? 자차. 자차입니다. 이럴 경우에 보상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걸 논하자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게 손해사 시험에도 한번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렉카 견인 중에 사고로 렉카 및 피견인 차량. 여기서 말하는 이 우리 피견인 차량입니다. 견인을 당하는 차량. 파손된 경우에 렉카 차량은 자차로 당연히 보상되겠죠. 차기 단독 사고, 사고니까 렉카는 자차 부책일 겁니다. 이게 뭐 단독 사고일지 뭔지 이제 가입 내역에 따라 이제 보상을 진행하면 되는데 문제는 피견인 차량이에요. 피견인. 피견인 차량은 렉카가 렉카 입장에서는 관리하는 재물에 해당될 수 있겠죠. 또는 어때요? 우리 대물배상에서 싣고 있거나 운송 중인 물건, 싣고 있다는 얘기가 꼭 어부바가 아니에요. 피견인 차량이 다 올라, 카캐리어에 올라가듯이 올라간 것만 의미한 게 아니라 이렇게 고정이 되는 것까지 포함입니다. 고정된 것까지. 고정이 된 것까지 포함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렉카 차량에 대물배상으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말한 대로 조합원이 관리하고 있는 재물에 입힌 손해 또는 싣고 있거나 운송 중인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이 피견인 차량을 운송 중인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렉카 쪽 입장에서는 대물이 면책입니다. 대물 면책. 이거 이해되셨죠, 이건요? 대물로. 당연히 대물로 면책이라는 거. 그러면은 이 피견인 차량 자차는 어떻게 되냐? 자차에서는 만약에 부부 되냐? 안 된다는 얘기죠. 자차 차량에 가입이 되어 있다 해도 자동차를 운송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로 보아 보상하지 않는다. 제가 이거 앞에서 한번 그 얘기했었죠? 세월호. 세월호에서 기레기 한 마리 얘기했잖아요. 기레기. 세월호에 실려있는 화물 차량들이 자차 가입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보상이 불투명하다. 자차 가입 미흡해서 보상이 불투명하다 이렇게 썼는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세월호도 배잖아요. 배에 실려 있을 때 사고 난 거죠. 그럼 배에 자동차를 운송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운송하는 과정. 자차도 면책이라고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피견인 차량 자차에서도 얘가 운송 중이기 때문에 당연히 면책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렉카 차량 자차만이 부책이고 나머지 면책입니다. 즉 피견인 차량을 대물로도 면책이고 피견인 차량의 자차로도 면책이죠. 이런 걸 대비해서 특약을 운용을 하는 겁니다. 특약을 운용하는 거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또 뒤에 돌리를 할수 있죠, 돌리. 돌리가 뭔지 아시죠? 바퀴 이제 양쪽, 조그만 바퀴 올려가지고 이제 끌고 가는 게 돌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앞에가 고정이에요. 결국은 피견인 차량 바퀴가 바닥에 붙어 있냐, 떨어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정이 돼서 자기가 어떤 조향이나 뭔가를 하냐, 못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이건 견인 차량으로 삼각대 딱
고정돼가지고 끌려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끌려가는 경우. 예. 그래서 렉카 차량으로 견인하는 경우는 어떻다? 렉카 차량의 대물로 배상이 되지 못하고 또한 피견인 차량 자차로도 면책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담보되지 않는다라는 거 정리해 두시고요. 그렇다고 하면은